우리가 이 자살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죠. 거의 뭐 1위에서 3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치로만 보면 되게 무감각하죠. 아, 뭐 또 1등 했대. 뭐 이게 끝이에요. 이게 1등, 2등이라는 아주 무감각한 숫자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막아야 되는 일인 거죠. 우리나라가 여전히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2시간에 3명꼴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3배에 달합니다. 그 남겨진 가족들도 이제 그 윤심덕과 김우진의 죽음을 믿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네. 유서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니까. 희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현상금도 걸고 이렇게 찾았다고 하는데. 근데 그 자살을 하시는 분들의 유서는 한 10%에서 30%밖에 안 남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서 없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그걸 왜 못 받아들이냐면 아이가 학교 가다 갑자기 죽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경우에 유가족이 받아들일 땐 이 죽음을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어딘가 살아있지 않을까,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안 믿고. 두 분의 죽음이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극단적 선택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신 후에도 소문들이 계속 돌았대요. 그래, 아니, 죽어서도 아, 그렇게 소문만 들어요. 그래, 맞아. 참, 아. 윤심덕과 김우진이 아직 살아있다. 라는 이런 뭐 설들, 소문들이 돌면서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윤심덕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우울하지 않았다.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어서 그런 선택을 했을 리가 없다. 두 번째는 5년 동안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게 또 근거였었고, 그 유가족 쪽에서도 이제 초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삼아가면서 아직 이탈리아에 살아있을 것이다.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소문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을지도 모르는 그렇지.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도 후에도 계속 좀 안 좋은 또 소문들이 나고 했다는 게 되게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저.